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8월에 걸쳐서 제가 한 45일 동안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있는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몇 차례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현지에서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빠뜨렸던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브뤼셀에서 자동차를 몰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하룻밤 자고 다시 차를 몰고 스위스로 갔습니다. 스위스에서 첫 번째 머문 곳은 루체른입니다. 루체른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호수를 생각하실 겁니다. 아주 근사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는 카펠 다리라고 목조 다리가 있는데 이게 길이가 200m를 넘습니다. 14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다리가 아주 근재하고 거기서 쭉 둘러보면은 루체른의 진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필라투스 산이 보입니다. 2000m를 넘는 산인데요. 필라투스는 성경의 빌라도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런데 루체른에서 또 유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갔습니다. 프랑스 루이 16세를 지키다가 장렬하게 죽어간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는 빈사의 사자상입니다. 빈사는 한자로 쓰면 빈사 상태, 죽어간다는 뜻이죠. 빈사의 사자상은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구경 오는 관광 명소입니다. 베르텔 토르발센이 디자인하고 루카스 아호른이 조각을 했습니다. 저보다 한 140년 전에 먼저 다녀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을 바로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입니다. 그분은 1880년에 나온 해외 유랑기 A Tramp Abroad라는 책에서 명문을 남겼습니다. 이 빈사의 사자상 앞에 서서 그걸 제가 하도 명문이라서 번역을 했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묘사한 장면입니다. 사자는 낮은 절벽의 수직면에 파진 구덩이 안에 누워 있다. 몸집은 거대하고 고귀하게 보인다. 사자의 머리는 축 처져 있고 부러진 창이 어깨에 꽂혀 있으며 발은 프랑스의 백합을 감싸듯 움켜쥐고 있다. 덩굴이 절벽을 흘러내려 바람에 흔들리고 물줄기가 위로부터 내려와 바닥의 연못에 떨어지는 가운데 사자상은 연못의 평평한 수면의 수련 속에서 반사된다. 주변엔 초록의 나무와 풀이 있다. 죽어가는 사자가 근사한 쇠난간에 둘러쳐진 공공장소의 화강한 받침대 위가 아니라 편안한 숲으로 둘러싸여 소음과 소란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이곳에 누워 있는 것이 참 잘 어울린다. 루체른의 사자상은 어디서든 강렬한 인상을 주겠지만 여기만큼 강렬한 곳은 달리 없을 것이다. 마크 트웨인은 이 사자상이 자기가 본 조각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앞에서 그 슬픈 표정의 사자를 보면서 스위스 용병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루이 16세가 바로 타도되진 않았습니다. 루이 16세가 왕당파들이 정부하고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려다가 붙잡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파리의 튤러리 궁전에 있을 때입니다. 그게 1792년 8월 10일인데 폭도들이 혁명군이겠죠. 뭐. 폭도들이 튤러리 궁전을 습격을 해가지고
루이 16세를 납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루이 16세를 지키던 프랑스 근위대는 도망가버리고 이 근위대에 배속되어 있던 약 760명의 스위스 용병이 최후까지 항진하다가 몰살되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루이 16세는 포위된 스위스 용병들에게 그만 후퇴해가지고 병영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서를 보냈는데 용병대장이 그것을 받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총탄도 바닥이 나고 수적으로 압도되었습니다. 약 300명의 스위스 용병은 그 며칠 전에 식량 호송을 위하여 노르망디에 파견 나가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싸우던 760명이 몰살을 했습니다. 용병대장 칼 요셉 폰 바하마는 붙잡혔다가 재판을 받고 길로틴에서 참수되었습니다. 붉은 용병 복장을 한 채로 죽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빈사의 사자상을 만든 사람은 당시 루체른의 휴가를 나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알티스 호펜이라는 용병 장교였습니다. 이 사람이 모금을 시작했고 유럽의 왕가들이 스위스 용병의 그 충성심에 감동을 해서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특히 루체른에서는 외국 왕을 위해서 죽은 용병들을 왜 추모하느냐는 비판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상의 다리를 톱질해가지고 파괴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자상은 길이가 한 10m, 높이 6m로서 아주 큽니다. 그 밑에는 죽은 장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결사 항전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마사다라는 요새를 찾아갑니다. 마사다에서 로마군과 대항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전멸한 곳입니다. 프랑스 군인들이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1870년 그리고 1940년 프루시아와 독일에게 패전한 수당에 있는 그 성을 찾아가서 왜 우리가 졌느냐 하는 교육을 받는 장면을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스위스 군인들도 이 빈사의 사자상 앞에서 이 자주국방 의지를 다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스위스 용병은 끝까지 싸웠을까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서기 1527년이었습니다. 1527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스페인군과 독일 용병들을 섞어서 로마로 진격합니다. 그때 로마의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대항하는 그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맞서려고 하니까 화가 난 카를 5세가 로마로 진격해서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를 몇 개월 동안 약탈을 합니다. 로마를 그냥 막 황폐화시켜버립니다. 이게 유명한 로마 약탈 1527년인데 이때 바티칸에서 교황을 경호하고 있던 189명의 스위스 용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교황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40명 정도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지금 성 베드로 사원은 그때는 건축 중이었습니다. 성 베드로 사원으로 피신하는 클레멘스 7세입니다. 클레멘스 7세를 보호를 하는 전투 중에서 죽고 용병대장도 죽습니다. 클레멘스 7세는 바티칸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을 보신 분들은 바로 그 맞은편에 있는 산탄젤로 성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로마 시절에 만든 겁니다. 꼭 그 생긴 게 큰 돌로 만든 잠수함처럼 생겼습니다. 이 오페라 토스카의 배경이 되는 곳이죠. 이 성 베드로 사원과
산탄젤로 성 사이에는 비밀 통로가 한 800m쯤 있습니다. 클레멘스 줄세는 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산탄젤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산탄젤로 성은 그건 한 번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점령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 딱 닫아버리면은 외부와 완전히 고립되고 성벽이 너무나 두텁고 하기 때문에 한 번도 거의 함락된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농성하면서 카를 5세와 협상을 합니다. 바로 스위스 용병 덕분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 용병이 끝까지 항전한 그날을 기려가지고 5월 6일입니다. 5월 6일에는 바티칸에서 기념식을 하고 지금도 바티칸 교황의 근위대는 스위스 용병입니다. 이 스위스 용병은 역사가 오래됩니다. 이 스위스 사람들이 원래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합스부르크와 싸워가지고 독립을 쟁취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전투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또 산이 많으니까 이거 히말라야 네팔하고 좀 비슷한데 네팔에도 구르카 용병이 용감하듯이 이 스위스 사람들도 그 척박한 알프스 산에서 살다가 보니까 체력도 좋고 단결심도 좋고 그리고 애양심도 굉장하고 또 합스부르크에서 독립한 그 경력도 있고 해가지고 이 굉장한 전투력을 갖게 됐는데 이게 그때만 해도 뭐 시계공업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요 사이는 스위스가 대단한 공업국가인데도 그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제 용병으로 갑니다. 그래서 15세기, 16세기 이 무렵에는 스위스 용병이 없으면 유럽에서는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 스위스 용병을 가장 많이 채용한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그때 16세기입니다. 16세기에 프랑수아 1세가 아까 말씀드린 카를 5세와 라이벌이 돼가지고 이 이탈리아를 차지하는 경쟁을 벌입니다. 그때 스위스 용병은 프랑수아 1세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프랑스 군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통이 바로 루이 16세 시절 18세기 말에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스위스 용병은 주로 긴 창을 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가 되면은 유럽에서 총을 이제 본격적으로 쓰게 됩니다. 바로 스페인에서 이 이슬람을 몰아내고 스페인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스페인 군인들이 아주 잘 싸우는 군대로 양성이 되고 카를 5세는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이면서도 스페인까지 같이 통치를 하니까 스페인 군대와 독일군을 합친 제국 군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독일에서도 용병을 만듭니다. 스위스 용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란츠 크네흐트라는 독일 용병이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은 스위스 용병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스페인 군대가 등장하면서부터 장창을 쓰는 스위스 용병이 이제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525년 파비아 전투에서 프랑스 군과 카를 5세의 신승 로마 제국 군대가 결전을 벌였는데 이때 스위스 용병이 프랑스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심대한 타격을 받고 거의 막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수와 1세는 포로가 되고 맙니다. 나중에 많은 인질금을 주고 불려납니다만은 이 1525년 파비아 전투가 스위스 용병 전성시대를 끝장내는 거죠. 그러나 프랑스는 이 인연이 오래 계속되어 가지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도 루이 16세를 보호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가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사건이 가장 유명한데 루이 16세 보호작전과 1527년의
교황 보호 작전에서 스위스 용병이 끝까지 싸운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용감하기 때문일까요? 요새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싸웠느냐? 용병이라는 것은 계약 관계입니다. 돈을 받고 충성을 파는 거죠. 그러려면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받았으면 돈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그때 끝까지 싸우다가 몰살한 스위스 용병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여기서 죽지 않으면은 앞으로 유럽에서 스위스 용병을 누가 써주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후배들이 계속 앞으로 취직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정신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애국심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진정한 군인 정신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루체른을 가시면은 꼭 이 빈사의 사자상에 한번 가셔가지고, 아까 마크 트웬이 이야기했던 대로 장렬하게 죽은 스위스 용병들을 빈사 상태의 사자로 이 비유를 해서 만든 아주 처연하기도 하고 엄숙한 그 조각상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